아 제너니잖아 여러분. 자 말씀드렸죠. 제너니가 요새 유튜브가 개잘 나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충신인가 아닌가 한번 통화를 한번 해서 물어볼게요. 나중에 형이 부르면 올 거냐? 아니면 진짜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인 거냐? 제너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자, 제너니랑도 정말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아, 새끼 과연 뭐라고 할지. 요새 개잘 나갑니다. 진짜 여러분 제너니가 옛날에 알던 그 제너니가 여보세요? 이 목소리는 예,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? 제너니 반갑습니다. 그냥 제너니라고 옛날처럼 불러. 제너니라니요? 지금 제너님이라 불러요. 제너님. 예. 옛날에 제가 대가신 분 아닙니까 지금? 옛날에 제 2년 전에 제가 그 GTA 막 하면서 막 야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막 초대석 나오고 그때랑 많이 다르시죠? 그때 그 쩌리 시절은 잊어주시오. 아 예 알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네, 그때는 월에 얼마 버셨나요? 아 그것만 얘기해주세요. 그때는 월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버셨습니까 그 당시에? 그때는 월 1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. 아 지금 한 대충 몇 배 정도 법니까? 대충요? 근데 대충 몇 배 정도? 10만 원에 몇 배 정도? 제가 봤을 때 아마 그쪽에 한 5배? 10배? 저의 5배예요. 네. 아 형님 그 나중에 그 뭐 혹시 초대석 같은 거 혹시 한번 오셔야죠. 제가 가야 됩니까? 제가요. 아 그리고 형님 그 정말 죄송합니다. 그 제가 약 1년 전에 그 형님 유튜브 시작하셨을 때요. 예, 아 그때 저보고 족밥이라고 네, 제가 랜딩님이랑 같이 웃으셨잖아요. 네, 그 또 100명이라고. 네, 그때 구독자 3,000명이셨잖아요. 그때 유튜브 정말 깔보셨던데. 저 엄청 깔보셨다고. 그때 제가 깔보셨다고요. 구독자가 10만 명이라서 그 3,000명 굉장히 적어 보여 가지고 개웃었거든요. 네가 나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높아지면 진짜 내가 너한테 바로 그냥 형님이라고 한다라고. 그죠. 지금 상태는 제가 20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몇 만이세요? 제가 지금 13만인가? 제가 지금 13만이에요? 예예예. 예. 그때 그 제 쩌리 시절이 생각나는데 지금. 지금 몇 만인가요 혹시? 저 지금 31만입니다. 와 와 형님. 그 정도 구독자 수로 저한테 이렇게 와, 초대석을. 오셔야죠 이제. 야 형님 다음에 제가 초대석 한번 꼭 나갈 테니까 저 유튜브에 한번 홍보 한번 오지게 부탁드립니다 형님. 아 당연하세요 형님. 감사합니다. 아 이게 형님이 아니잖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. 알겠어요. 그냥 상호야라고 불러주세요. 저 진짜 그게 편하거든요. 그냥 상호야. 그래 상호야.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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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감사합니다. 네. 그래 전화해. 네, 끝내 끊겠습니다 형님. 그래. 네. 와 진짜 여러분,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새끼 개잘나갑니다 요새. 진짜 옛날에 그 제가 막 불렀을 때 막 제너나 스카이프 야 게임 들어오고 야 오늘 콘텐츠한테 해설해. 해설 안 해? 뒤질래? 해설해. 이때가 아닙니다 진짜. 예, 제가 자나깨 이거 맞네. 자신이 낳은 괴물. 제가 괴물을 한 명 낳았습니다. 아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너이랑도 친하니까 장난치고 하는 건데 진짜 착한 동생이고 저한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쉬었어요 사실. 방송하면서 좀 유튜브를 많이 쉬었었는데 방송 쉴 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때 진짜 전화 맨날 오고 진짜 뭐 그러더라고요. 진짜 형님 저 나중에 방송해갖고 초대석하면 저 진짜 무조건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로.